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용인불개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요.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저의 비공개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. 우리 불개미파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집단 지성으로 시장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.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. 외로우니까. 오늘 코스피가 살짝 반등을 해주는 그림인데, 추세적으로는 아직은 크게 반등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발작하는 느낌, 그런 느낌이죠. 그래도 불개미 ETF 종목 중에서는 어제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던 넷마블이 살짝 조정받는 거 말고는 나머지 종목들이 또 빨갛게 물을 들여주면서 또 전체적인 종목 구성에서는 수익률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합산 평가 금액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미국장하고 합해서 분산 투자가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종목수를 제가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지난 밤에 제가 또 미국장에서 또 한 종목을 전량 익절을 했고 매도를 했고 현금을 또 확보해 두었고요. 일단은 한국장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실제 테이퍼링이 진행됐을 때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개미들이 많아진 만큼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제가 아직 없습니다. 왜냐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. 이렇게 붐이 일었던 개미분들이 매물대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현금을 좀 더 확보해 두고 좀 안정지향 쪽으로 좀 대기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주로 두어야 할 곳은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.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에서는 항상 흥망성쇠와 뭐 저기 시작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죠? 이렇게 침체기가 있고 이게 반복인데 뭐 4차 산업 혁명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는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,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7개, 8개 종목들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장에서든 미국장에서든 저는 약간 플랫폼 기업 쪽으로 제가 많이 매집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모빌리티 기업은 제가 워낙에 늘 주력 종목으로 삼아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과 상관없이 저는 항상 모빌리티 기업을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스윙 투자도 꽤 많이 하고 재미도 많이 봤던 종목이라. 하지만 미국에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있다고 믿고 모빌리티 기업을 한국장에서 다 정리하고 미국장에 옮겨서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큰 트렌드, 그러니까 모빌리티와 플랫폼 이 두 가지로 저는 지금 종목을 좁혀놓은 상태죠. 그래서 이제 시장의 매크로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.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그 시장의 매크로 위에 올라타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언제 될 것이냐가 가장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점이고 금리가 올라가기 직전까지 좀 어떻게 종목을 좀 축소화 시키느냐가 저의 다음 과제입니다. 그래서 어제 한 종목 정리했고 한국장과 미국장에서 조금씩 물량을 좀 집중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짧게 봤을 때는 뭐 실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실제 뭐 당분간 당장 올 테이퍼링이 진행될 때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고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들이 향후 3년, 5년, 10년을 바라보고 어디에 KPX가 올라가느냐, 그러니까 실제 투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느냐를 지켜보면 메가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는 확률이 우리 개미들은 좀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한국장에서는 이제 넷마블, 그 다음에 카카오,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, 그 다음에 하이브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. 현재까지는 순서
종목은 아직 못 정했지만 아마 한두 종목 정도는 제가 좀 과감하게 물량을 익절로 줄이고 나서 좀더한 다른 종목으로 물량을 옮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.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너무 유행을 타는 단어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NFT, 그다음에 메타버스 뭐 이런 단어들인데 그게 이제 테마가 돼서 유행을 탄다면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봅니다. 왜냐면 메타버스 트렌드는 무조건 올 미래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테마 하나만으로 종목이 만약에 관심을 받거나 특히나 외국인 물량이 아니라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면 저는 적절하게 수익을 보고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제 오늘 하고 있어요. 특히나 제가 가장 갸우뚱했던 그 NC소프트의 NFT 테마로 그 대형주가 상한가를 친걸 보고 야 이건 누구지?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? 물론 축하드렸지만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3,500원어치 샀다는데요.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그렇게 대형 물량이 들어올 때는 여러 세력 주체가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데 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는 좀 냄새가 나는 건 있어요. 솔직히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데는 힘이 부족하거든요, 항상. 우리는 항상 콩고물을 먹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실제로 그 NC소프트를 산그한 세력이 한 사람이라 그러던데. 5천억을 사고 실제로 하루에 5천억치 매수를 하고 중간에 1,500억치는 또 매도해서 수익을 남겼대요. 그 위로 누가 탔겠어요? 개미가 탄 거예요. 그러니까 개미를 약간 끌어들인 건데 원래 세력이 이렇게 한 종목에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남길 때는 개미들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. 왜냐면 자기가 다 먹어서 차트를 올리면은 수익이 남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5천억을 사는 과정 중에서 나머지 1,500억은 이득을 남기고 바로 던지는 과정. 야,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했다는 거는 특히나 NFT 테마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냄새가 나요. 그래서 한국장에서 종목을 제가 솔직히 지금 마음에 드는 종목은 하나 있어요. 한 종목으로 내가 언젠간 귀결시키지 않을까라는 많아야 두 종목 정도 그렇게 제가 좀 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결정은 지금 뭐 장세가 불개미 ETF 종목은 그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다가 수급량을 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아 지금은 이제 익절 요만큼만 먹고 익절하고 나와야겠다 싶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옮겨놓을 생각입니다.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영상에 남기기는 그렇고 혹시나 결정되면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 가장 먼저 오픈해 드릴 거고 하여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메가 트렌드 한국장에서는 몇 종목들이 이제 어제 NC소프트가 그랬던 것처럼 혜택 아닌 혜택을 보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제 사건을 보고 야 그런 거 원래 코스닥 잡주에서 작전주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야 이거 잘 타이밍 타면 잘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조금 엇박자가 나면 얼마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근데 그 차트를 올리는 그 어떤 주체의 세력이라는 거는 뭐 사람들은 유대자본 뭐 이렇게 많이도 얘기하고 뭐 미국의 헤지펀드들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.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이득을 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무조건 이득을 먹거든요. 그때 이제 잘 붙어야 되는데 요즘 약간 행복한 상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우리 멤버십 분들하고 현재까지 잘해왔듯이 또 피날레 시장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. 저는 내년 3월 전에는 와주길 바라고 있고 그때까지 힘을 잘 집약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이득 보신 분들은 끝까지 더 이득 보시고 혹시나 손절하셨거나 지난 1년간 남들 다뭐
먹거나 할 때 많이 못 먹으신 분들은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발 남았습니다. 코스피. 그러니까 좀 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약간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네, 열심히 고민하고 또 저의 피 같은 돈을 직접 투자하면서 같이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결과로 21년 그리고 또 22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가 트렌드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고 그 종목을 또 찾아내서 최대한 또 멋진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